이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 조용필 코다리, 서장훈 코다리, 하다못해 이 썰매니 하려다가 그만하자 스톱했던 코다리 미스터 김 프랜차이즈도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코다리 조림 분말 제품입니다. 뭐 맛은 이로 말할 것도 없겠죠. 식재제왕 이 왕마트몰에서 전날 저녁 9시까지 주문 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배송되는 굿모닝 배송 서비스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썰매니 있는 일산도 된다 해. 코다리 손질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냉동 상태의 코다리는 아가미가 제거된 깔끔이 코다리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건조 상태에 따라서 실온 해동을 한 이후에 대가리와 지느러미를 차례대로 3등분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코다리 구이용은 해동 후 대가리를 제거하고 절반을 칼로 가른 후에 두꺼운 뼈를 중심으로 좌우로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포를 떠내듯이 이 뼈를 분리하면 좋지만, 뭐 이거 그냥 조리해도 안 죽습니다. 코다리 분말가루 6큰술, 간장 2큰술에 물엿 3큰술과 참기름 1큰술, 단맛 나름 미립 1-2큰술을 넣고 섞어주다가 다진 마늘 1큰술을 넣어서 잠시 숙성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코다리를 넣을 때는 겉면 껍질이 하늘을 향하도록 구워주셔야 팍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코다리를 형편에 맞게 넉넉한 수량으로 노릿노릿하게 앞뒤로 구워주다가 약불로 줄여준 후에 준비해놨던 양념장을 코다리 안쪽 면에만 골고루 발라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코다리 구이 요리도 아닙니다. 배운 사람은 대파채나 쪽파채, 더 배운 사람은 참깨까지 올려주면 끝! 자, 한번 맛봐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최고야, 이 부위. 야, 이거 완전 술안주입니다. 맛있겠죠? 아, 하세요. 아. 오늘의 메인 요리 코다리 조림입니다. 물을 넉넉하게 냄비 아래에 깔아준 후에 코다리 분말가루 3큰술을 무위에 올려주고 코다리 2마리도 무위에 함께 올려주세요. 물을 자박하게 넣고 코다리 분말가루 3큰술을 추가로 넣어준 후에 진간장 3-4큰술과 기호에 따라 물엿을 3큰술에서 5큰술 사이로 넣고 중약불로 타지 않게 졸여주면 끝난 겁니다. 아니, 코다리 조림은 내가 생각해도 진짜 쉽다. 이게 뭐라고? 코다리 조림 요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 진짜 맛있다. 안에까지 양념이 싹 다 잘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양념이 잘 됐죠. 아, 좋은데. 이대로만 하세요. 이대로만 하시면 맛없다 소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코다리의 이 꾸덕한 살하고 이 양념하고 이렇게 딱 조화가 되면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합격!